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굉장히 질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은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소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많이 당해봤던 분들은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그게 제일이죠. 또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가족이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구원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지식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런데 왜 말씀대로 못 삽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못 살아. 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하나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명의 후원자도 없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숟가락, 젓가락, 접시 하나까지 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고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원과 그 넓은 부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고아들을 한꺼번에 많을 때는 2천 명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가능했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신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학벌, 학위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까지 다 허비했던 그 혈루병 여인에게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소경으로 날 때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수로보니까 여인에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믿음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믿음을 보고 죄를 사해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보면 이런 말씀,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이 세상에 보배 중에 보화, 보화 중에 보화는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이 믿음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라고는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될까 봐 여러분 어떻게 정부에서 계속 거리 두기 또 그리고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서 모이지 말아라, 사람들이 많이 모는 곳, 또 지자체에서 언론에서 계속 어떻게, 그래서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 또 저한테 막 문자가 옵니다, 도지사한테도.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 될 수 있으면 인터넷으로 하라, 이런 이제 막 계속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나 이제 이 코로나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염병에 걸릴까봐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잘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84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137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6.25 때 총알이 날아다니고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일제 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이 대한민국 교회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이 전염병에 걸릴까봐 또 이게 확산될까봐 예배를 드리지 마라, 종교행사를 자제해라 하니까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모든 또 구역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폐하는 이런 아주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한국 경제가, 이 나라 경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다 막혔잖아요. 세계 한 130개국인가에서 지금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모든 제주도의 제주국제공항에 국제선이 다 완전히 이제 두절됐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대한항공도 보니까 뭐 100 몇십 편이 지금 뭐하고 한 80편 정도만 지금 이제 운항이 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혈관이 막힌 것처럼 이런 순환이 안 되는 가운데 있죠. 또 우리 그래서 국가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이제 경제 생활에 많은 그런 제약과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국가 경제도 성도들의 어떤 경제 생활에 이런 것도 염려되지만 가장 염려되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가장 큰 염려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인가? 돈을 잃어버린 거, 명예를 잃어버린 거,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계속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모임을 중단하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물질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육신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고 시험이 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많아집니다. 고난이 오면은 믿음이 떨어지면 못 이겨요. 요셉이나 그리고 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못 이겨요?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못 이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으로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시간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들이 전부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다 그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지금 예언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뭐가 있냐? 창세 이후로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입니다. 또 666이라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박게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환란 때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걸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환난 핍박이 오면 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시몬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좀 손해보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가정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기를,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공적인 예배로 날마다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구역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상상도 못할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걸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늘 교회에 모여야 돼. 그리고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모여서 그 예배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여러분 이렇게 또 구역 예배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모여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모이지 않으면은 뭐 어떤 바쁜 일이 있다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교회를 빼먹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떨어져.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한 달간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뭐하고 비유를 하냐면 장작불을 피우는 것하고 같다 그렇게 말해요. 장작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활 타오른 장작들을요 다 하나씩 이렇게 흩어놔봐요. 모아놓지 않고 흩어놔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금방 다 꺼지고 말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어도 교회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면은 금방 신앙이 여러분 식어버리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꺼져가는 불도 같이 모아놓으면 다시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다시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좀 했다고 자만하거나 또 나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다고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자, 거기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네 너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너를 시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믿음이 그래도 나도 있는데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요? 장담을 자만하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뭐 있는가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거기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라고 했죠? 또 45절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 갔더니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너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다루려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너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래요. 아이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갈 건데 자신만만했어.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가서 뭐만 했어요? 잠만 잤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권사쯤 됐는데 안수집사 내가 장로쯤 됐는데 내가 뭐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놨냐고 하면은요 대답 못할 사람 많아. 근데 목숨을 내놨다고 대답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자만에 빠져가지고 넘어져서 믿음이 떨어져.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냐고 잠만 잤죠.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막 삶에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열심히 나와서 막 병들어가지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어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그런 문제가 딱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이 아니란 건 나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져. 그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은 맨날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야만 깨어서 기도하나?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건데 여러분 내가 이제는 좀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자만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만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한 이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어려움이 없다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 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코를 좀 더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도 이게 소리가 너무 무거워요. 답답하니까. 자, 누가 보면,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 깰 때가 되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자다가 깰 때예요. 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깝고 이 시기가 지금 어떻게 주님의 오심이 아주 가까운 때인데 지금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 맞을 준비도 안 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을 준비 안 하면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가지고 그 등에다 기름 준비한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자만에 빠져있고 안일과 나태에 빠져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세상이 이제 밤이 깊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오심이 낮이 가까웠다는 주님의 재림이 세상이 지금 아주 어두워졌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아무리 어려움이 없고 또 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야 이런 코로나 지금 목포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한다고 하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교회를 잘 이렇게 못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우상에 절 안 하면 다 죽이고 666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지키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이야, 이건 정말 더 내가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안 그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정말 자신 있어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 하라고 하면서 안 하면 죽이고, 그리고 666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면은 그래도 믿음 지킬 자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몬 베드로 말해요. 내가 오게도 주님과 함께 가고 죽는다도 가겠다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근신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안 하면은 지금 믿음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니? 자, 다시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 다음에 4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겠죠?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주님이 계속 깨워놓고 또 기도하라, 깨워놓고 또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잠만 잤어.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그러고 말았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요즘 뭐 신천지가 이제 뭐 많이 이제 여러분 방송에 나오고 뭐 유튜버 이런 데 나오고 그러죠. 근데 신천지는 절대로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걸 못 하게 한다고 해요. 그 이제 이만희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 이런 데 뭐가 신천지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올려놓은 그런 내용들, 영상들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절대로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못하게.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게 선악과라고 그래. 선악과. 참 하여튼 별 인간이 다 있죠, 선악과를.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겠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가 뭐냐면 유튜브나 인터넷 이걸 하면 선악과나 그걸 보는 순간 영이 죽어버린다고 그래. 그래서 천국 못 가니까, 아니 영생을 못 하니까 절대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뭘 할 때 우리 영이 있는, 우리가 이 겉사람 육이 있고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있는데 이 영은 우리 육신이 숨을 안 쉬면 여러분 어때요?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내 영혼, 이 영혼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신앙이 침체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침체가 와.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기도 안 하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못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뭐 목사하고 뭐고 누구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기도 안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잃어. 기도 안 하면 영이 점점 죽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침체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길 원하면은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첫째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안 모이면 믿음이 떨어져 점점. 그리고 자만에 빠지고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만하지 말고 계속 깨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러므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겠냐.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5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내용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자, 다시 54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멀찍이 따라갔대, 멀찍이. 그래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 주님을 바짝 붙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성경에 보면 주님을 바짝 붙어가니까 믿음이 안 떨어져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근데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올 시간도 없어. 어떤 분은 너무 직장일이 바빴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집안일이 바빠가지고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오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막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주님과 멀어져. 그럼 점점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여기 우리 지금 교회 있잖아요. 이 신종 코로나가 뭐니까 아기 엄마들이 한 20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기를 키운다고 막 아기 키우는데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어떻게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이런 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 교제도 안 하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떨어져. 아이 없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과 멀어져. 어떤 사람은 주에 일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과 멀어져.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대로 안 돼. 그랬을 때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과 멀어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주님과 교제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빠지고 성경도 안 보고 이러면서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그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면은 탁 넘어지는 거야. 넘어져. 여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갈 때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갔어야 했는데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 보면 주님 앞 따라오긴 오는데 멀찍이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하고 나 사이가 멀찍이 되면 그 안에 마귀가 틈타고 세상 것이 틈타고 별거이 다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져. 여러분은 주님과 멀찍이 가지 말고 주님 바짝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목회하니까 어떤 사람이 전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참 주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점점 어떤 회사에 들어가더니 아니면 뭐 사업을 하더니 뭘 하더니 막 뭐 저희 사회에서 뭐 하나 뭘 맡더니 막 그게 바쁘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못 오고 성경 아니고 예배도 빠지고 막 이렇게 점점 했었대. 점점 멀어져. 그러다 어떻게 주님과 점점 멀어지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그러다 믿음이 점점 떨어져 더 떨어져가지고 시험하고 넘어지고 환란고난 오면 못 이기고 주를 부인하면 지옥에 갈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님 멀리하지 말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그렇게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에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뭐라고요? 버렸대. 예수님 처음 사랑을.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면 어때? 네가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떨어졌는지 주님과 멀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거를 네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첫사랑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가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고 주님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그런 말씀이, 첫째,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자만하거나 안일과 나태하지 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네 번째,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믿음이 안 떨어져.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시몬이란 말은 이제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근데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시몬이라는 건 원래 갈대라는 그런 뜻인데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진짜 여러분, 사탄이 그 계집아이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을 했어요. 밀가루 단어 떨어지게 하려고, 지옥에 가려고. 그런데 하마터면 떨어져 지옥 갈 뻔했는데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누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사역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특히 경제가 완전히 지금 혈관의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경제라는 건 바로 그런 건데 완전히 지금 다 막혀버렸어요. 이대로 만약에 오랜 기간 간다면, 한 2, 3개월 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라와 민족을, 지금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예배도 막 언론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막 예배 종교 행사하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계속 하다가 예배를 점점 쉬고 이렇게 하다가는 뭐가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 그러면은 이 믿음이 떨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요, 이제 적게 나올 때 말로 좀 할 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안 나오냐 그러면은 주일날 한 200명 정도가 안 나와. 200명 정도 장년들이 청장년. 그러면 어린이 주일학교는 어때요? 어린이 주일학교도 우리가 한 150명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도 몇십 명이 안 나와. 근데 다른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많이 나온 편입니다, 이런 말해요. 뭐 3분의 1 나오고 반절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좀 더 나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다 이기고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한 달간 교회를 안 나오고, 지금 벌써 한 달, 지금 젊은 엄마들은 벌써 한 달 됐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3월 1일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3월 1일 너무 적게 나온 것 때문에 3월 8일 오늘도 지금 조금 더 왔나, 그대로 지금 1부에 좀 더 오셨더라고. 근데 2부에 지금 보면 2부는 더 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져. 그러면 그 안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정말 모든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그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해. 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게 손실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날마다 안 나오고 있는 구역원들, 세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도 날마다 학생들, 내가 맡은 그 학생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몇 번씩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뭘 합니까? 우리 9시 기도에, 예배 없는 날 9시 기도에 모여서 뭐 지금 코로나 이걸 빨리 전염병 사라지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돼요? 전염병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믿음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는 기회란 그런 말 있잖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이런 때 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영적인 각성을 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한국 교회의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도 못 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임도 해체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쇠퇴하고, 안 그래도 지금 1200만, 1300만 갔던 숫자가 800만 밑으로 떨어졌는데 완전히 한국 교회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빨리 회복이 되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어떻게 모이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린 걸 막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해요. 언론에서 거리 두기 해라, 왜 종교 행사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백화점 다 그대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지하철 이런 데 와요. 러시아하고 그럴 때 봐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부딪히면서 가잖아요. 그런 데서는 코로나 전염병이 감염되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그걸 그 어떤 추적을 할 수도 없지요. 교회는 그런데 마스크 착용하고 와서 세정제로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요. 또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감지 그걸 시스템을 해가지고 다 들어갈 때 그걸로 다 하고.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큰 그 교회인 대형 교회 광림교회가 있는데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3월 1일, 3월 8일 두 주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방송에서 막 그 교회를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개월 가면은 몇 개월 동안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야 되겠어요? 그 나이잖아. 이분들은 이렇게 거리 두기 교회가 안 모이고 그러면은 그럼 백화점이나 이런데 그럼 지하철도 다 먼저 기차도 안 타야 되고 버스도 안 타야 되고 사람 모이는데 일체 안 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는 어디서 감염이 돼도 추적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모이면 만약에 걸려도 추적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 우리 자신 한국 교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여러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빨리 전염병이 사라지고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지. 교회보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그렇게 뭐 안 되나 뭘 하게 돼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교회가 다 모여서 금식하며 살아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모이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주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내 이름으로 일컫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어려운 일 있으면 성전으로 달려와서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이것이 지나가고 이 전염병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첫째도 뭐예요?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음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커져야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믿음이 떨어지면 첫째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자만하거나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짝 쫓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